여로빠! 안녕하세요.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로빠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우리 자취생들의 최대 고민. 바로 배달. 배달 음식인데요. 거의 배달이에요. 보시면은 저도 지금 엄청난 지금 전단지가 많아요. 뭐. 그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 여로빠가 한번 배달 음식을 추천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추천 메뉴 바로 족발! 근데 이 여로빠가 추천하는 건 바로 삼성동에 있는 사또 통족발이라는 족발입니다.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또 통족발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사또 통족발이 세팅이 되었습니다. 제가 여기 족발이 가장 맛있다는 장점은 이 족발입니다. 족발로 승부합니다. 이 쫄깃함의 정도가 다른 배달 족발과는 너무 다른 쫄깃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뭐 전 이 부분을 좋아하죠. 이게 엄청 쫄깃해요. 쫀득이고 이거 이 부분만 먹어도 맛있어. 이 부분만. 녹아 엄청납니다. 저는 보통 촌스럽기 때문에 항상 고기를 먹을 때 쌀을 함께 먹어야 돼요. 이게 밥을 같이 싸서 먹겠습니다. 넣고 쌈장 넣고 마늘 넣고 아, 맛있습니다. 먹고. 예, 비계 부분이 진짜 말이 안 돼요, 여러분들. 원래 배달 족발들은 솔직히 다 딱딱하거든요. 고기는 맛있지만 이게 쟁반국수예요. 이게 엄청납니다, 여러분. 이 맛. 알맞게 배워있어요. 보통 이게 작은 게 3만원? 7천원? 공깃밥 1000원. 혼자서 집에 있을 때 시켜먹으면 좀 많은 양이죠. 때문에 한 분 더 같이 먹는 걸 추천해드립니다, 여러분들에게. 음료수랑 소주 중에 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음료수 택했습니다. 요 부분 예술. 저는 이게 상추를 잘 싸 먹어요. 음식 남으면은 또 엄청 제일 고민하는 게 음식 쓰레기 아닙니까, 여러분들? 우리들 음식물 쓰레기 맨날 어느 정도 있으면 또 버리지 못하고 냅두면 또 냄새 나고 한 번 더 뒀다가 이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삼성동에 있는 사또 통족발을 시켜 먹어봤습니다. 이제 족발이 족발로 승부합니다. 쫄깃함으로.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드린 겁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의 또 배달 고민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추천해드릴 텐데요. 이 코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롭바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,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고요. 오늘 족발을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